탈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인지 나쁜인지 머리 안 더웠어요? 땀진 않았지 다녀가신데 아, 배우셔요 진짜. 머리에 땀진 않았어 제가 왜 캐롤과 산타 모자를 쓰고 나타났냐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제주도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산타요? 근데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라고 하던데 어디 가서 만날까요? 정모하시나 봐요 성탄절에만 만나는 산타클로스? 노노 따뜻한 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푸드 메신저로 사랑을 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오늘의 주인공 5060 주부들의 사랑 넘치는 인생 2막이 열렸습니다 산타클로스를 찾는 이때 제 레이더망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암호명 산타! 클로스! 찾았습니다! 안전하죠? 아니 근데 이 바구니를 드시고 지금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기부식품 가지러 가요 기부식품을 가지러 간다고요? 네 일단은 저도 같이 갈까요? 그렇죠? 네 나도 산타클로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빵 냄새 진짜 좋다 여기 빵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요? 네 빵집 오늘 기부식품이 빵인가 봐요. 어때요? 첫 기부차부터 수확이 좋죠? 네. 맛있겠어요. 아니 뭐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3개월. 3개월 되셨어요? 3월 달부터 그죠? 오, 3월부터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같은 조예요. 짝꿍이에요. 계속 보니까 좀 닮으셨어. 같은 조. 우리가 아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항상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 두 분을 계속 산타클로스라고 제가 부를 수는 없고 뭐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푸드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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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생소한 것 같은데 푸드메신저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부식품 나오는 빵가게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뒷날 아침에 저희들이 가서 다 수거를 해다가 푸드마켓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 마켓에서 가져가고 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저는 봉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메신저 나름의 네,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요. 일을 하며 정을 나누는 푸드 메신저 분들은 전부 5060 세대 중장년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늘고 있는데요.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JDC 이음 일자리에서 파이팅! 그래서 탄생한 이음 일자리, 제주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데요. 일하고 싶은 중장년, 이음 일자리로 떠나라! 퇴직한들 어떠하리? 나이가 있어도 어떠하리? 이들의 연륜을 빛내줄 일들이 중장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똘똘 무장하고요. 실무 교육도 거쳐서 사회로 완벽하게 컴백할 수 있습니다. 이음 일자리를 시작하며 일하는 사람만이 아닌 땀방울의 가치도 느껴보고요. 삶의 활력까지 얻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중장년들의 사회 진출 디딤돌이 되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겠죠. 폭염도 우릴 막을 쏘냐. 우리의 푸드 메신저 두 분도 열일하고 계십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빵에도 네. 빵집 와, 그 빵 진짜 많다 네.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도 제주의 산타클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빵, 생활용품 등 기부 가능한 품목이면 뭐든 좋은데요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럼 푸드메신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렇군요 빵 이만큼이나 내어주시던데 기부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네, 어차피 남는 빵 같이 나눠먹고 뭐 좋은 체질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기부하신 분들 저렇게 말씀하세요. 네, 앞으로도 계속 동참해 주실 거죠. 푸드 메신저가 언제든 출동합니다. 아유, 받으신 분들은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차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스며시 올라가니 뿌리 티가 나죠? 야, 여기 앞에 빵집, 빵 냄새 진짜 좋았어요. 그쵸? 네, 여기 오면 저희들도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아, 그래도 이렇게 왜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사장님들 만나보면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아 그래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이런 곳들이 있어서 좋아요. 아니 막 보람이 있는 거
것 같아요. 그분들 네. 입장에서도 보람이 있겠지만 네. 저희들 하는 일에도 봉사한다는 그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 좋은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붕붕 사랑 가득 싣고 푸드 메신저 달려갑니다. 사랑의 메신저 같아요. 네, 그렇죠? 달리고 달려서 도착한 푸드마켓. 신속하게 기부받은 물건들 전달하러 왔는데요. 이곳 푸드마켓에는 기부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있습니다. 온기가 담긴 이 물건들이 우리 이웃에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푸드메신저 환상의 짝꿍도 여기에 손을 보탭니다. 오늘 열심히 돌아다니며 받은 물건도 정리하고요. 신선한 뮤직까지 잊지 않고 챙기시더라고요. 이제 이 물건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겠죠? 이게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네. 물품이 이렇게 딱 진열이 되면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일하는 보람도 나고 와서 물건이 없을 때는 좀 섭섭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봉사 저희들도 봉사하고 그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푸드메신저 이번에는 물류센터에 떴습니다. 오후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커플룩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파란 조끼를 맞춰 입은 이들이 바로 푸드메신저 3조 완전체입니다. 오전 내내 떨어져 있다가 오후가 되면 만나는데요. 반가운 마음은 잠시 뒤로 하고 물건부터 정리하시더라고요. 손발이 역시 척척 잘 맞죠? 오, 여기도 또 할 일이 산더미네, 산더미.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또 제가 나서야지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리해 주시면 좋아요. 분리? 네. 같은 것끼리 같은 모으면. 분리? 네네. 네. 네, 저 장희진도 일일 푸드메신저로 변신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주부 9단이라서 그런지 푸드메신저분들의 속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팀워크 정말 좋네요. 네, 절대로 제가 느린 게 아닙니다. 아, 네. 진짜 힘들어요. 아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일단 너무 많고 이걸 일일이 하려면 힘도 써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아니, 이제 막 우리가 무거운 걸 들면은 힘든데 저희는 이제 분류 작업을 하니까 일단은 이제 유통기한 날짜 확인하고 이제 물건 분류대로 정리해서 나누니까 그렇게 이제 힘든 건 아니고 어찌됐건 이제 음식을 만친 사람들이라 손발이 좀 착착 잘 맞지요. 저희 팀워크. 완벽한 팀워크로 오늘 하루 모든 할 일을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목소리도 고우셔요. 다들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뭘 다 쓰시네요, 퇴근할 때. 기존에 이제 어머님들이 다니셨던 그 코스들을 저희가 실무자들이 혼자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어머님들께서 이제 도와주심으로써 인해서 저희들한테는 조금 큰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건 아닐까, 괜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음 일자리가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생했어요. 와, 네. 하루 동안 진짜 알차게 보내시네요. 네. 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있어서? 네. 평생 남은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남편한테 오늘 안 맞았어. 내 이름 박지숙 해가지고 딱 오니까 456만 원보다 더 기쁘는 거라. 그 돈에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일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선 목구멍 이제 기다려. 세수하고 화장하고 여기 출근하는 거지. 그 외에는 또 그냥 나 세상인데 목구멍 너무너무 기다려.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더 어려웠던 도전.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 당당히 서 있는 중장년들. 인생 중반기에서 진정한 일의 가치를 마주했습니다. 중장년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푸드메신저 5060 모두모두 모두.